그러면 미군 부대식 오믈렛을 만들려고 하는 중인데, 일단은 계란을 풀어서 저어주고, 베이컨이랑 치즈, 그리고 양파를 썰어서 만들 겁니다. 원래는 햄치즈를 많이 먹는데 저는 오늘은 햄이 없어서 한번 베이컨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게 썰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보통 이제 뒤팩에 가면 어떤 오믈렛을 먹을지 뒤팩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물어보죠. 어떤 오믈렛을 먹으래 하면은 뭐 보통은 햄치즈나 에브리띵이나 뭐 이런 걸로 많이 해서 먹는데, 프라이드 그릴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거기는 본인이 먹고 싶은 재료를 거기서 자기가 퍼온 만큼 그냥 그대로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웬만한 경우는 햄치즈나 에브리띵 그 중에 하나를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르고 보니까 양이 많네. 썰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모나게 잘게 상관없는 식감이긴 한데, 닭가슴살도 한 100g 해가지고 그냥 썰어가지고 먹으면 아침 한 끼가 완성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원래 계란은 한 3개 정도 까면 되는 것 같습니다. 3개 정도면 충분한 양인 것 같고, 저는 오늘 이제 남은 계란이 좀 있어가지고 5개를 풀었습니다. 보통 때한 3개만 해도 먹는데 전혀 지장 없을 겁니다. 조금 한 1분 정도 일단 끓여주고, 썰려있는 이 양파랑 햄을 이 안에 넣고 접어주면 됩니다. 너무 작은 프라이팬을 썼네요. 아이, 겁먹겠네. 너무 커가지고 절반을 잘라서 구웠습니다. 원래 이런 비주얼이 아닌데, 지금 제가 망쳤습니다. 지금은 부대가 아니라서 커피가 지금 뭐 이렇게 먹는데, 부대에도 그 네스프레소 머신이 있어서 보통 이제 커피를 내려가지고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 뭐 닭가슴살이 좀 퍽퍽하다 그러면 스리라차 소스를 넣어 먹으면 됩니다. 보디빌더들도 이렇게 많이 먹습니다. 오늘의 식사는 이렇게 완성을 해 보았습니다.
유튜브에 미국 식사 그리고 미국 막사 그거 드시면 제 영상이 위에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